이것이 네 것이냐?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럼 이것이 네 것이냐?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허, 참으로 착하구나. 너다 가져라. 안녕하세요, 아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중국어를 길게 길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태까지는 짧은 중국어만 몇 마디 해봤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 중국어를 늘리는 연습 한번 도전해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단어는 바로 중국어의 조사, 떠입니다. 자, 한자 한번 보시고요. 발음은 떠, 경성이고요. 이 단어는 말과 말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뭐의, 뭐뭐한이란 뜻이고, 앞에 어떤 품사가 오든 간에 떠, 뒤에는 항상 명사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는요, 여러분, 명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하고, 동사, 심지어 문장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건 앞에 뭐가 오든 간에 뒤에는 항상 명사라는 거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럼 새로운 단어들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명사를 앞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로 나한 글자 넣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중국어로 워였고요. 뒤에다 옷두 글자를 한번 넣어볼 텐데, 중국어로 옷은 요두 글자를 써요. 앞에는 의식주 할때옷 의자고요. 뒤에는 복장할 때 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인 거예요. 이후, 이후.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시고 후, 후, 후. 자, 내 옷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나, 옷 사이에다가 너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가봅시다. 나의 옷, 我的衣服, 我的衣服. 자, 다음 명사 넣어볼게요. 이 명사는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중국어 들어보시고 맞춰주세요. 신용카, 신용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죠? 신용카드입니다. 발음 다시 해볼게요. 신용카.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내 신용카드, 나랑 신용카드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我的信用卡. 한번 더. 我的信用卡. 자, 다음으로는 형용사와 명사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많이 쓰지 않나요? 어려운 중국어도 쓰고, 예쁜 친구라든가,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쁜 친구를 중국어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중국에서는 예쁘다를 이 한자를 써요. 자, 우선 발음부터 보시면, 피아오량, 피아오량. 근데 신기한 게 예쁘다인데 물이 들어가 있죠. 앞에 보시면 한자가 물수변이잖아요. 그래서 왜 물이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과거에 거울이 없었을 때 유일하게 내 얼굴을 볼수 있는 데가 호숫가 혹은 뭐 강가, 그죠? 물이 굉장히 맑았으니까 거기에 내 얼굴을 비춰봤대요. 그래서 앞에 한 글자 피아오 글자가 그 둥둥 떠있다, 표류하다 할때 표자도 돼요. 그래서 물에서 내 얼굴이 둥둥 떠있는 걸 봤는데, 량, 빛나다 할 자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 예뻐 라고 해서 예쁘다가 물에서 빛난다 라는 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자, 그럼 넣어볼까요? 예쁘다 두 글자, 피아오량. 뒤에는 친구를 넣어볼게요. 친구는 중국어로 朋友, 朋友예요. 그럼 예쁜 친구, 중국어로 漂亮的朋友, 漂亮的朋友. 자, 이어서 형용사 두 번째 거 넣어봅시다. 잘생긴 배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잘생겼다는 여러분 중국에서 딱한 글자를 써요. 발음 帅, 帅라고 해요. 이 帅자가 여러분 인솔하다 할때 솔자예요. 그래서 얼굴로서 세상을 인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생긴 배우 넣어볼 텐데, 배우는 중국어로 요 한자를 씁니다. 演员. 발음 좀 어렵습니다. 다시요. 演员. 자, 그럼 넣어볼까요? 帅的演员, 帅的演员. 자, 다음으로는 문장 뒤에 명사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이라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짧은 문장도 문장이에요. 그럼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산 커피.
자, 나는 사다 한번 넣어볼까요? 중국어로 나는 삽니다. 워 마이겠죠? 커피는 카페라고 해요. 가볼까요? 워 마이 더 카페. 다시 워 마이 더 카페.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나는 좋아합니다가 중국어로 뭐였죠? 我喜欢. 다음 브랜드는요 여러분 중국에서 牌子, 牌子라고 해요. 그럼 넣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我喜欢的牌子. 다시 我喜欢的牌子. 잠깐만.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떠가 때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떠 뒤에 가족, 친구, 소속이 들어올 때는 보통 많이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아버지는 빠바라고 해요. 그죠? 우리 아빠라고 하고 싶으면 워더 빠바가 아니라 보통 워 빠바로 줄이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는 뭘까요? 워마마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소속이라고 하면 내 학교나 내 회사나 직장을 얘기하는 편인데 그럼 넣어볼게요. 내 회사 워공스. 중간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워공스. 하나 더 넣어볼까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중국에서 나라 국자는 워구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하면요 워구어 워구어 하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말과 말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더를 배웠었고 앞에 형용사, 명사, 뭐가 오든 간에 뒤에는 명사로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뭐뭐의 명사, 뭐뭐한 명사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그럼 오늘 배웠던 단어 한번 복습해 볼게요. 내 옷, 我的衣服. 내 신용카드, 我的信用卡. 예쁜 친구, 漂亮的朋友. 잘생긴 배우, 帅的演员. 내가 산 커피, 我买的咖啡.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我喜欢的牌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생략도 가능한데 보통 가족, 친구, 소속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 워공스, 우리나라는 워고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중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